안녕하세요. 이필입니다.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소스는 자막 아웃라인 박스입니다.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첨부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다른 영상 툴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박스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긴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박스고요. 쉐이프를 활용해서 아웃라인을 만든 후 패스로 이 라인이 그려지는 그리고 또 사라지는 키값을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걸 루핑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 라인이 글씨 주변을 네모나게 뱅글뱅글 돌아가게끔 그런 소스고요. 활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롭 섀도우를 넣거나 스트로크를 추가해서 기존 소스의 라인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드롭 섀도우의 그림자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. 거리를 조절해서 또 다른 느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실제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신다면 블러를 주거나 원하는 컬러의 솔리드를 만들어서 투명도나 모드 값을 조정해서 텍스트가 잘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유튜브 작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